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공천제를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. 전략 공천 얘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최고위원도 한마디 한 사람 없습니다. 이 자리에 놀란 한 저도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떡하면 전략 공천 하고 당원 단계에 나있는 무선 공천제를 시위하듯이 하겠다, 고려하겠다.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닙니다. 당원 단계에서 당원이 주인이 없습니다. 우리가 누가 최고위원들이 무슨 전략 공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런 나쁜 것이 있다면 큰 사탄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내가 이길 적이 없다면서 경고하고, 앞으로는 모든 문제들 당중과 만들어지는 당중에서 당원 단계들, 당은 당원 단계들을 한 겁니다. 아무도 국민 상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 다 불렀다고 고도하는 일이 없기를 한국들 부탁드리고, 또 이따 미국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제가 말을 드릴 뜻으로 앞에서 이것으로 맺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